자, 그리고 오늘 3라운드의 마지막 주 두 선수입니다. 이규민과 전가람 선수예요. 두 선수 다 멀리 치는 선수들입니다. 두 선수의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이규민 선수가 한 301.3야드 이렇게 치고 있고요. 그린 적중률은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합니다. 한 75%대 이렇게 치고요. 그리고 이번 대회 첫날 8언더파 그리고 어제도 한타를 줄인 허리 부상에서 복귀한 전가람 선수입니다. 전가람 선수도 302야드 평균 드라이브 302.7야드니까 거의 한 303야드 뭐 두 선수 차이는 거의 1야드 내외입니다. 정확도 면에서는 전가람 선수가 조금 높습니다. 이규민 선수보다는요. 전가람 선수의 강점은 좀 멀리 똑바로 친다는 거거든요. 예. 예, 티샷 정확도가 한 70% 가까이 되니까 아주 높은 겁니다. 투어 평균이 한 58% 되거든요. 사실상 이 마지막 주 선수들이 이제 이번 홀 플레이하면은 끝인 건데 맞습니다. 버디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위치에서는 뭐 잘 친 샷입니다. 예. 또 이태훈이 가까운 거리에 어프로치를 두 차례나 미스하면서 타수를 많이 잃었었는데요. 다시 1번홀. 이규민 선수는 동계 시즌 동안 이제 샷의 이미지 형성화, 내가 핀 위치가 저기 있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샷을 해야 되겠다는 이미지 형성화의 훈련을 형성화가 저기서 좀 심해도 그래도 괜찮거든요. 예. 이쪽으로 왼쪽으로 더 많이 온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거리를 충분히 내야 하는 위치예요. 이규민의 버디시도. 좋네요. 올 시즌에 이규민 선수는 평균 1.79개를 하고 있고 전가람 선수는 1.81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가람은 버디 기회입니다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내리막인데요. 네, 저런 떨어집니다. 왼쪽으로 휘는 퍼팅은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. 예, 차분하게 1번 홀 버디로 출발하고 현재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언덕.